벽진면 소재지에서 북서쪽으로 약 6km 떨어진 봉학리에는 봉학저수지 동편 협곡을 따라 선학동, 서단골, 대야, 새내미, 중리 등의 자연부락이 자리하고 있으며 봉학저수지에서 빌무산으로 향하는 골짜기에 위치한 봉학1위에는 완만한 기복을 보이는 구릉지에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봉학 1위의 가구 수는 48호, 총 76명이 거주 중이며 퇴직 후 귀촌한 5, 60대 장노년층뿐만 아니라 분홍을 꿈꾸는 30대 청년 농업인 등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를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봉학 1위 주민들의 돈독한 유대관계는 행복문화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하며 빛을 발했는데요. 농림부가 주관한 마을 만들기는 총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 기반 확충, 마을 경관 개선, 주민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우선 기존의 노후한 봉학 1위 마을회관을 리모델링해 주민 생활의 거점으로 삼으며 마을 공동체 회복의 시작을 알렸고, 20여 년 전에 마을의 불용 하천을 개발해 조성한 마을회관 앞 소공원은 지난해 11월 원형 트랙과 족구장, 서양식 정자인 퍼걸러 등을 갖춘 중리마을 공원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 같은 시설 개선과 더불어 주민들은 역량 강화 활동의 일환으로 함께 모여서 만든 빵과 쿠키, 피자 등을 독거노인, 어린이를 포함한 이웃에게 전하며 온정을 베풀기도 했습니다. 특히 성주 참외를 토핑으로 활용한 피자는 지역 특색을 충분히 반영했을 뿐 아니라 맛과 영양을 고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데요. 마을 만들기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 및 활동 등을 병행하면서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을 형성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벽진면 중리마을 주민들의 강한 결집력은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을 겪으며 침체된 농촌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